자, 식물의 생활할 차례. 자, 우리 이거 학교 주변에 있는 거 소나무는 알 거고요. 향나무 알죠? 이런 거 많이 있죠? 학교 화단에. 페튜니아, 토끼풀, 강아지풀, 마름, 우리 이거 마름, 불의 옥잠, 부들, 고사리, 소리깨. 요거는 봤는데 요건 좀 낯선데, 그치? 페튜니아래요. 맞아요. 학교 주변에서 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은 교문 옆에 놀이터, 체육관 근처, 화단 연못, 학교 뒷산. 학교 뒷산이 있는 학교가 있고, 그죠? 그죠? 없는 학교도 있고. 햇빛이 잘 드는 곳, 물이 흐르는 곳, 숲속의 그늘진 곳, 이런 데서 볼수 있어요. 서식 환경에 따라 다른 식물의 종류, 햇빛이 잘 드는 곳은 국화, 코스모스, 향나무, 철쭉이 있어요. 숲속에서 자라는 거는 고사리, 이끼, 닭의 장풀. 원장님도 요건 조금 낯서네요. 알았죠? 나라고 다 아는 게 아니야. 연못과 연못 주변에는 물에 떠서 사는 건 개구리밥, 생이갈의 물옥잠 이런 게 있어요. 물속에 잠겨서 사는 식물이 검정말, 나사마리 있어요. 물 위에 뜨는 거는 마름 수련이 있어요.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거 알죠? 우리 방학 때 배웠죠. 입이 물 위로 뻗는 거는 부들, 갈대, 연꽃, 창포, 미나리가 있어요. 관찰한 식물 정리하기. 뿌리, 줄기, 잎, 꽃, 열매의 생김새와 특징을 중심으로 정리할 거예요. 학교 주변에 화단이나 연못 등에는 강아지풀, 민들레, 단풍나무, 불의 옥잠 등 다양한 식물이 살고 있고요. 사는 곳에 따라 식물의 종류와 특성이 달라요. 할미꽃, 쥐똥나무, 도깨비, 바늘이 있어요. 얘가 도깨비 풀이 아니라 얜 바늘이야. 알았지? 할미꽃. 꽃이 필때 머리가 땅을 향해 굽어요. 하얀색 털이 있어요. 하얀색 털이 붙은 열매가 할머니 머리처럼 보인대요. 쥐똥나무, 열매가 쥐똥처럼 생겼어요. 도깨비바늘, 열매 끝에 거꾸로 된 가시 모양의 털이 있어요. 거꾸로 된 가시 모양의 털,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도깨비바늘은 봄에 싹이 터서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개화하고 바늘 모양의 씨예요. 얘는 가을에 만들어져요. 언제? 가을에. 아무도 모르게 동물의 털이나 사람의 옷에 잘 달라붙기 때문입니다. 애기똥풀이에요. 줄기나 잎을 꺾으면 노란색 액체가 나와요. 무궁화죠. 꽃 피는 기간이 매우 길어요. 생강나무예요. 잎이나 줄기를 자르거나 문지르면 생강 냄새가 나서 생강나무예요. 식물의 이름은 그 식물이 가진 독특한 생김새나 특징에 따라 붙여진 경우가 많아요. 식물의 생김새나 특징을 관찰하면 식물의 이름을 짐작할 수 있어요. 자, 원장님도 식물을 요새 되게 많이 길러요. 오늘 찍은 거예요. 이거는 호박씨예요. 단호박씨. 어저께 청경채를 심었어요. 주말에 심었는데 이거는 검은콩이에요. 원장님이 기르는 거예요. 꽃이 폈어요. 여기 꽃이 폈어요. 청경채를 심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하루 만에 나왔어요. 나왔죠? 나왔죠? 한두 개 심은 게 아니에요. 많이 심었죠? 17개 심었어요. 예. 선생님, 그러면 베란다가 그냥 정원이에요? 베란다에 원장님 여기에다가 요거는 블루베리를 많이 심어요, 원장님. 요것은 여기에 하나, 둘, 셋으로는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오닐이라는 거고요. 이거는 스타, 요거는 샤워, 저쪽에 발드인 세 개, 이렇게.
총몇 종류를 심었냐면요, 되게 많이 심었어요. 보이죠? 주말에는 방울토마토도 심었어요. 방울토마토 씨, 다이소에 팔아요. 그래서 원장님은 이런 것도 해요. 비닐하우스도 있어요. 여기다 심었어요. 요거는 줄기를 꺾어가지고, 여기다 심으면 뿌리가 나와요. 그렇죠. 이걸 삽목한다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게 또 돼요. 이거 하나 살리면, 이거 막 인터넷으로 사면요, 요거 하나가 뿌리 나면요, 5천원, 만원 정도 해요. 싸지 않아요. 보여줄 게 되게 많은 식물이 저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쪽에도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죠? 요것도 막, 그저 파도, 요건 아로니아, 그죠? 요거는, 요것도 블루베리, 그 다음에, 여기 그라비올라도 한 10개 되고요. 만 원. 뭐? 물줄때 식물한테 물 많이 줘. 그렇지 않아요. 이게 수생식물도 있어요. 여기 옛날에는 되게 많았는데요. 얘네가 다 뜯어먹어갖고. 그죠? 자, 재밌죠? 식물들 많이 보고 벌레들도 많아요. 어떻게 알았지? 저희가 식물 키웠는데 날파리들이 엄청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화분 밖에다 냅뒀어요. 그렇죠. 벌레와의 전쟁을 해야 돼요. 벌레와의 전쟁을 해야 돼서 원장님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면요, 사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귀뚜라미? 잠시만요. 이거 원장님은요, 벌레가 저런 거 기르면 많이 생기기는 해요. 심지어 달팽이도 나와요. 달팽이는 키우면 안 돼. 아, 달팽이가요, 다 좋은데요, 저거한테는 되게 안 좋아요. 쉽게 얘기해서 벌레가 생기면요, 막 블루베리 잎이 아, 막 죽어요. 먹는다. 막 이런 증상이 막 일어나요. 그럼 달팽이를 밖에다가. 여기 막 벌레가 막 이런 게막 생겨요. 이러요. 보이죠? 보이죠? 벌레가 죽은 것 같은데. 그렇죠. 원장님이 날파리. 열받아가지고 이런 거. 이것은 친환경이에요. 친환경 아, 농약이에요. 블루베리, 사과. 친환경이 뭐냐면, 이게 두부 찌꺼기로 만든 그 기름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사람한테 무해한, 그죠? 이거 맨날 줘요, 원장님. 그래서 옛날에는 막다 죽었어요, 이게. 이 벌레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죽어요. 그래서 원인을 분석하고 막다 죽는 거야, 이게. 새순도 그렇고 막 벌레가 먹는 거야. 그래서 원장님도 얘네 다 죽었어요, 이렇게. 이 벌레가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래서 다 어떻게 했다? 죽였다, 벌레를. 이제 원장님도 벌레가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꺼 줄까?
문제를 풀어보고 우리 지금 식물을 굉장히 많이 외워야 돼요. 그죠? 맞죠? 원장이 식물 되게 좋아하죠? 지금 인터넷으로 오고 있어요. 지금 씨앗을 9가지 정도 시켰고요. 돈도 되게 비싸더라고, 씨앗이. 그리고 화분도 지금 10개 시켜놨어요. 흙하고. 돈 많이 들어가요. 돈 많이 들어가요. 저기 아까 그 화분들 보였잖아. 다 도자기로 된 거. 그돈 5만 원막 이래요. 한 개당 도자기로 된 거. 플라스틱 화분은 싼데. 그 계산하지 마. 계산하지 마. 학교 주변에서 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곳 아닌 곳은 주차장이겠죠? 그죠? 봤는데요, 뭐 이러지 마.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 뜻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그지? 학교 주변에서 여기부터 할게요. 식물을 관찰할 때 바른 태도는 뭐죠? 뛰어다니면서 관찰해요? 2번이 좋겠죠? 뽑아. 이러면 안 되겠죠? 꺾어. 먹어봐. 원장님이 최근에 그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지? 식물에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요. 이 독초가 많아요, 독초가. 의외로 이쁜 것들이, 어떤 아이는 놀러 가가지고 젓가락이 없어서 나무를 꺾어서 젓가락을 만들어서 먹었는데 죽었어요. 독초였어요. 죽어요. 그 정도로 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만져도 위험한 것들도 되게 많고요. 특히 집에서 키우는 것들도 그 정도 독이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원장님이 기르는 거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가르쳐 주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너네들이 아직 어려가지고 막 그지? 신기해서 자랑하고 만지고 애들한테 알려주면 아이들은 더 위험할 것 같아서 안 알려줄 텐데, 식물은 웬만하면, 너네가 먹는 식물 말고는 웬만하면 손으로 만지지 말아요. 만졌으면 손 닦고요. 눈 같은 건 비빌 생각도 하지 말고요. 산에 가서도 막 만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응? 그러니까 좀 조심하라는 거예요, 원장님이 얘기하는 건. 알았죠?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볼수 없는 거 이끼죠, 소리끼, 그지? 그 다음에 우산 이끼. 사는 곳이 다른 거 이거 다 물에 있는 것 같아. 그지? 네 가지. 향나무가 되겠네요. 이거 어디서 볼수 있나요? 그저 햇빛 잘 되는 곳에서 볼수 있어요. 연못의 물속에서, 이거 토끼풀하고 강아지풀이었어요. 그죠? 연못의 물속에서 볼수 있는 물속이에요, 물속. 검정말, 나사마리, 그지? 그리고 하나죠, 그죠? 물속은, 그죠? 빈칸에 숲속에 양지 바르고, 그저 습기가 많은 곳에 고사리가 자라요. 식물의 특징인데요, 틀린 것은 먹어보면 안 되죠. 만져보는 것도 위험하다, 위험한 것들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내가 너무 잘 알고 안전한 것들 있잖아, 그지? 그런 거 말고는 웬만하면 만지지 마요. 집에서 기르는 화분에 있는 것도 위험한 게 있다라고 그랬어요. 알았죠? 공통점은 뭐죠?
빛이 잘 되는 곳에 사는 것 같아. 얼마 전 가뭄에 자라. 보라색 꽃, 나팔 모양, 잎이 하트 모양, 매끄럽다. 나팔 꽃이에요. 이 가뭄에서 올라가는 거 신기하죠? 아까 원장님 오늘 꽃을 피운 그 검은 콩이 가뭄에서 올라갔어요. 제크와 콩나무처럼 가맞지. 가뭄에서 올라가죠. 가뭄에서 올라가죠. 그렇죠. 감으면서 올라가라고. 안 그러면 얘네 막 땅에서 막 이러고 막 있으면 죽어요. 제대로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고 올라가라고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선생님, 옆에 파 같은 거 쓰러질 것 같은데. 파, 그렇죠. 빨리 먹어야 돼요. 그럼 파를 먹지요. 파. 파가 그나마 비싸죠. 파 이만큼이면 굉장히 비싸요. 그죠? 만 원어치도 넘어요. 그죠? 화분 값은 안 돼요. 그죠? 파가 제일 비싼 것 같아요. 그죠? 파. 감으면서 올라가는 거 봤어요? 제대로 감으면서 올라가죠? 검은 콩이에요, 검은 콩. 우산 있기, 솔 있기. 어디에 살아? 그늘 진 곳에 살아. 개구리밥, 무록잠, 생이가래, 얘네들은 어떻게 살아요? 물 위에 떠서. 그지? 둥실둥실 뜨죠. 꽃이 필 때 머리가 땅을. 하얀색 털이 있는 거 할미꽃이에요. 아, 이거 좀 방학 때 해서 그런지 좀 쉽기는 했는데 조금 더 많이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뒤에도 있네. 빨리 하자. 식물을 채집하는 방법이래요. 차례대로 하래요. 일단은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파서 캐낸대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채집통에 넣는 거 넣고 식물의 이름과 채집 장소 등을 적고 식물 줄기에 단단히 매여 놓는데요. 이름표네요. 그죠? 그 다음에 채집한 식물은 옮겨 심는데요. 표본을 만드는 이게 제일 마지막에 하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름표를 매는 거를 먼저 한 다음에 채집통에 넣어야 되겠죠? 채집통에 다 넣은 다음에 이름표 하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먼저 해야 돼요. 알았죠? 잎이나 줄기를 자르거나 문질 생강나무. 가지에 작은 날개가 있어요. 그 모습이 화살의 기처럼. 화살나무? 한 번도 안 봤죠? 볼 시간이 없어서 안 할게요. 도깨비 바늘이에요. 왜? 도깨비처럼 아무도 모르게 잘 달라붙어요. 독특한 생김새를 보고 이름이 붙여진 거. 달꽃, 달걀 부침, 달걀꽃. 애기똥풀이요. 왜? 노란색 애기 액체가 나온다고 그랬죠? 줄기나
잽싸게 화살나무까지만 녹화하고 끄도록 할게요. 화살나무. 이게 다 화살나무인가 봐요. 화살나무 열매도 있고요. 가지에 작은 날개가 달렸어요. 좀 멋있긴 하다. 그죠? 화살촉처럼 생기기는 했네요, 뒤에. 그지? 촉이 아니라 화살 그, 깃, 그지? 맞죠? 화살 깃이래요. 얘가 뭐라고? 화살 나무. 다른 것도 있나? 신기한데요? 하나에 세 개.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지? 아까 그 이파리가 아니라 줄기에, 그지? 여기 보이죠? 여기 그지? 그죠? 여기 줄기가 희한하네요. 그죠?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